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세계 명작 동화 오선을 보내드립니다. 피리 부른 사나이, 키다리 아저씨,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걸리버 여행기, 잭과 콩나무입니다. 역시 예전에 사랑해 주셨던 콘텐츠를 재가공하여서 업로드했어요. MN키즈에서 출판한 하루에 한 편 세계 명작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피리 부른 사나이.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마을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쥐들이 고양이도 두려워할 정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온 마을의 곡식은 물론 집까지도 마구 갉아먹고 난동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꾸 새끼를 낳아서 어마어마한 쥐들로 득실거리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 광장에 모여 쥐를 없앨 방법을 상의했어요. 아, 도대체 쥐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마을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거야. 고양이를 더 많이 길러보면 어떨까? 아니면 곡식을 아주 튼튼한 창고에 보관할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그다지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시장님 또한 쥐를 없애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나이가 피리를 불며 마을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쥐를 모조리 없애드릴게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 광장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많은 쥐를 어떻게 없앤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당당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마을 시장님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쥐를 없앨 수 있다고 하니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마을의 쥐를 전부 다 없앨 수 있나요? 네, 저에게 금화 한 자루를 주신다면 쥐를 모두 없애드리겠습니다. 마을 시장님은 마음속으로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 많은 쥐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당신이 정말로 쥐를 다 잡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테니 시장님도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시장님은 일단 쥐를 잡고 보자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를 불며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 창고, 골목, 곳곳마다 득실거리던 쥐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 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면서 그 많은 쥐들과 함께 마을 광장을 지나고 언덕을 지나 절벽 아래 강으로 향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절벽 아래의 강가까지 피리를 쉬지 않고 불었어요. 쥐들은 절벽 아래 강가에 이르러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저 피리 소리에 홀린 듯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사나이는 마지막 쥐 한 마리가 절벽 아래 강물 속으로 뛰어들 때까지 계속해서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의 쥐를 다 없애고 마을 시장님에게 찾아갔어요. 시장님, 약속대로 금화 한 자루를 주십시오.
그러자 시장님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쥐가 마을에만 없어졌지. 강물에는 있지 않나? 그 강물도 우리 마을 강물이라네. 그러니 자네는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군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갈 겁니다. 마을 시장님은 콧방귀를 끼며 경비병을 불러 피리 부는 사나이를 마을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마을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쥐는 이제 다 없어졌는데 왜 피리를 불지? 그러게 말이야. 또 쥐가 남아있나? 마을 사람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소리가 퍼지자 전에는 쥐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어느새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 마을 어린이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었어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아이들을 쳐다보았어요.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잖아. 아이들을 못 따라가게 잡아. 혹시 아이들을 강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모두 큰 소리로 말했지만 마을 어른들은 웬일인지 피리 소리에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사나이 등 뒤로 수많은 아이가 줄지어 따라가고 있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과 산으로 줄지어 계속해서 올라가고 산 중턱쯤 돼서야 멈춰섰어요. 뒤늦게 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봐, 그 말을 두 배로 줄 테니 아이들은 돌려줘요. 그러자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산 중턱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를 힘차게 불자 산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동굴이 나타났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다시 아이들을 보며 부드럽게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흥얼거리며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모두 들어가자 동굴 입구에 큰 바위가 쿵 하고 떨어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돌려줘요.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마을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마을에 남은 사람은 어른만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두 명의 아이도 같이 있었죠. 한쪽 다리를 절던 소년과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녀가 남았어요. 그들도 어른들을 원망하며 같이 슬퍼했답니다. 키다리 아저씨. 주디는 매월 첫째 수요일은 한 달 중 가장 힘든 날입니다. 고아원의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방문을 해서 마룻바닥을 쓸고 물청소도 하고 침대의 주름도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원장님의 잔소리 또한 많아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아원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시는 날이니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모든 청소를 다 끝내야 하고 손님들이 오면 인사도 잘해야 해. 원장님의 말씀은 곧 주디에게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디는 고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후원자들이 모두 돌아가자 주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디, 원장실로 내려오렴. 혹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나 생각했어요.
원장님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주디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원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떠나는 손님의 모습이 자동차 불빛에 그림자가 현관에서 복도까지 길게 늘어진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본 주디는 조금 전에 걱정을 다 잊고 혼자 키득키득 웃었어요. 아마도 그 손님은 키가 큰 키다리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원장님, 부르셨어요? 다행히 원장님은 기분 좋은 얼굴이었어요. 아까 그분은 우리 고아원을 많이 도와주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란다. 그런데 그분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하고 계신단다. 주디는 왜 원장님이 자신에게 그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고아원 출신의 남자아이들을 11명을 돌봐주시고 대학에도 보내주신단다. 그런데 그분은 도와주기만 할 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지. 그분이 바라는 건 오로지 좋은 성적을 내고 훌륭하게 자라주는 것뿐이야. 네, 그렇군요. 주디는 계속 듣기만 하고 가볍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쓴 글들을 보시고 네가 대학을 다니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졸업할 때까지 보내주시고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단다. 정말이요? 정말인가요? 아, 믿어지지 않아요. 그분 말씀이 작가가 되려면 문장력을 길러야 하는데 편지 쓰기가 제일이라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생활에 대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좋겠어. 주디는 가슴이 마구 뛰고 이 일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디는 가슴이 마구 뛰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들었던 원장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주디는 난생 처음 고아원을 떠나 기차를 타고 대학에 갔어요. 대학은 크고 넓었지만 주디는 부지런히 이곳저곳 헤매고 다녔답니다. 새 친구들도 사귀고 대학에서의 생활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해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준 후원자를 뭐라고 부를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디가 알고 있는 것이라곤 키가 크다는 것, 돈이 많이 있는 분, 여자아이를 싫어하신다는 것. 결국 그냥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죠. 주디는 열심히 책도 읽고 대학 생활에 대해 키다리 아저씨한테 편지도 자주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에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겼어요. 키다리 아저씨가 돈을 선물했거든요. 지금껏 주디는 본인 소유의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키다리 아저씨가 준 돈으로 책, 의자, 책상 등을 샀어요. 행복한 일상 생활들을 키다리 아저씨한테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키다리 아저씨에게는 답장이 오지 않아 매우 섭섭했어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리곤 했답니다. 5월의 어느 날 모든 나무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계절에 친구 줄리아 삼촌인 저비스에게 학교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디는 항상 웃는 모습의 저비스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편하게 느껴졌어요. 차라도 한잔 마실까? 주디는 저비스와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차를 마시기도 했답니다. 어느새 2학년이 되었어요. 셀린의 집에서 여러 아이들과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즐겼답니다.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학교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가 초콜릿 상자를 들고 찾아와 즐겁게 차를 마시며 지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주디에게 두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에는 주디의 소설이 $50에 팔렸다는 것과 2년 동안 기숙사비와 수업료 면제받는 장학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다리 아저씨 덕분이라고 주디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학 생활을 훌륭히 마치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날 기다리 아저씨는 장미 꽃다발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졸업식에 오지 않아 주디는 얼마나 서운한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후 주디는 셀린의 별장에서 머물면서 소설에 전념했어요. 기다리 아저씨에게 아주 큰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아저씨인데 그런 제가 언젠가부터 다른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저비스 씨예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편지에 많이 쓴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분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저는 고아 출신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는 아저씨에 대한 약속 때문이에요. 좋은 작가가 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저씨,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며칠 후 드디어 기다리던 기다리 아저씨에게서 집에 방문해도 좋다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주디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를 처음 본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저씨한테 고민 문제를 의논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 집에 도착한 주디는 집사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천천히 마음 졸이며 들어갔어요. 이럴 수가, 기다리 아저씨가 저비스 씨였다니. 방에 있는 아저씨는 사랑하는 저비스 씨였답니다. 주디, 내가 기다리 아저씨라는 거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디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기다리 아저씨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저비스 씨였어요. 주디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페르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카심은 아주 큰 부자였지만 늘 욕심이 많았고 동생 알리바바는 가난하여 나무를 팔아 생활을 했지만 항상 즐겁게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알리바바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땅이 쿵쿵 울리고 흙먼지가 날아오르더니 40명의 도둑대가 훔친 보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알리바바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숨어서 그들을 엿보았어요. 도둑들은 언덕 위 큰 바위 앞에 모이더니 그들 중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신기하게도 커다란 바위가 스르르 열리면서 동굴이 나타났어요. 도둑들은 훔친 보물들을 동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저곳이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놓는 곳이구나. 얼마 후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도둑들이 모두 나오더니 다시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닫혀라 참깨. 그러자 다시 바위가 스르르 닫혔습니다. 도둑들이 멀리 사라진 후 알리바바는 큰 바위 앞으로 살며시 걸어갔어요.
전에 두목이 외친 대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바위가 스르르 열렸어요. 들어가 볼까? 알리바바는 동굴 속으로 살금살금 두리번거리며 들어가 봤어요. 우와, 굉장하구나. 알리바바는 엄청난 보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둑들이 훔쳐온 보물들을 여기에 보관하는구나. 알리바바는 갖가지 보물들을 자루에 한가득 담아 산에서 내려왔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는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알리바바가 갖가지 보물을 보여주자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보물이에요? 알리바바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이게 금돈이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셀 수가 없네요. 얼마인지 어떻게 셀까요? 그럼 형님 집에 가서 양을 재는 그릇을 빌려오면 되겠네. 알리바바의 아내는 카심의 집으로 갔습니다. 카심은 찡그린 얼굴로 알리바바의 아내를 보며 물어봤어요. 여기는 무슨 일이요? 양을 잴 수 있는 그릇을 빌려주시겠어요? 못하려고. 뭐 좀 할 것이 있어서요. 카심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알리바바네 집은 양을 잴 만큼 곡식이 많지 않은데. 집안으로 들어온 카심은 의심이 있었지만 도무지 왜 그릇이 필요한지 몰라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카심은 아내와 상의한 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릇 밑에 진득한 기름을 발라놓으면 그릇을 다시 가져올 때 거기에 무엇인가 붙어올 수 있겠군. 카심은 그릇에 기름을 듬뿍 발라 알리바바 아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알리바바 부부는 금돈을 잘 세어두고 다시 형인 카심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그릇 빌려주셔서 아주 잘 썼습니다. 카심은 얼른 그릇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아니, 여기에 금돈이 하나 붙어있네. 웬 금돈이냐? 알리바바는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그게 정말이냐? 그럼 나도 빨리 가봐야지. 거기는 도둑들 소굴이니 조심하세요. 잡히면 큰일 나요. 카심은 큰 자루를 가지고 도둑의 동굴로 급히 뛰어갔어요. 열려라, 참깨. 동굴 안에 들어간 카심은 자루에 보물을 한가득 담고 또 담았어요. 이게 도대체 보물이 어마어마하구나. 난 이제 최고의 부자다. 카심은 큰 자루가 터질 정도로 보물을 가득 담고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바위 문 앞에 섰어요. 이런, 문을 여는 주문이 뭐였더라? 열려라 쌀? 열려라 문? 열려라 바위? 바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때 동굴 앞에 다시 나타난 도둑들은 문을 여는 주문을 외치더니 바위 문은 스르르 열렸어요. 동굴 안으로 도둑들이 들어와 카심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이 전에 우리 보물들을 훔쳐간 놈이로구나. 카심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두목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침이 되어도 카심이 돌아오지 않자 알리바바는 걱정이 되어 도둑의 동굴로 가보았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니 형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알리바바는 눈물을 흘리며 형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목은 동굴에서 죽였던 카심이 없던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이 동굴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자기 부하를 시켜 마을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 대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라고 시켰어요.
알리바바는 혹시 모를 도둑이 자기 집에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하인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도둑들이 우리 집을 찾아올지도 몰라.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주의해야 해. 내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뒤, 도둑의 부하가 대문에 동그라미를 해두었다는 말에 두목은 도둑들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모든 집에 똑같은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대문도, 저 대문도 전부 다 동그라미 표시가 있네. 불안하지만 다시 동굴에 가서 계획을 새로 세워야겠네. 그 표시는 영리한 알리바바와 영리한 하인이 집집마다 표시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분을 참지 못한 두목은 기름 장수로 변장하고 부하들과 마을에 다시 내려갔어요. 커다란 항아리가 실린 40마리의 말과 함께 39명의 부하들은 항아리 속에 숨어 있었고 한 항아리 속은 기름으로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기름 장수인데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러세요. 마음씨 좋은 알리바바는 그 기름 장수를 쉴 수 있게 해주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알리바바의 그 영리한 하인은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져 기름 장수가 가져온 항아리에 기름을 얻고자 뒤뜰로 나갔습니다. 하인은 뒤뜰에서 기름을 여기저기 찾던 중 항아리 안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목, 이제 밖에 나가도 됩니까? 이상하게 여긴 영리한 하인은 두목의 부하로 생각하여 두목 목소리를 흉내내어 얘기했어요.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그러고 나서 얼른 주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주인님, 항아리 속에 부하들이 숨어 있어요. 알리바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영리한 하인은 한 항아리에 있는 기름을 펄펄 끓여 놓았어요. 하인은 그 뜨거운 기름을 가지고 뒤뜰에 있는 항아리 속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 부하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인은 알리바바와 두목이 식사하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주인님, 제가 손님에게 칼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인은 칼춤을 추는 척하며 두목에게 다가가서 바로 두목을 죽였습니다. 아니, 왜? 알리바바가 무척 놀라서 하인에게 화를 냈지만 그 영리한 하인은 죽은 두목의 품속에 있는 칼을 보여주며 그간의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이후 도둑들이 모아둔 동굴 속에 있는 보물을 전부 찾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고 알리바바 부부와 그 영리한 하인은 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여행하며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걸리버,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 걸리버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도 직접 벌고 틈틈이 항해술과 배를 탔을 때 도움이 되는 학문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행에 대한 꿈을 늘 간직했어요. 걸리버는 의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꿈꾸었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었어요. 걸리버는 부푼 꿈을 안고 여행을 떠났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 수개월을 지났을 무렵 심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여행하며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걸리버,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 걸리버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도 직접 벌고 틈틈이 항해술과 배를 탔을 때 도움이 되는 학문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행에 대한 꿈을 늘 간직했어요. 걸리버는 의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랫동안 꿈꾸었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었어요. 걸리버는 부푼 꿈을 안고 여행을 떠났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 수개월 지났을 무렵 심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태풍이다, 태풍. 모두 대피해. 그때였어요. 커다란 암초가 나타나 선원들은 재빨리 배를 조정해 암초를 피하려고 했지만 거센 파도와 바람에 결국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고 선원들은 바닷속으로 떨어졌어요. 걸리버와 선원들은 다행히 조그만 보트로 옮겨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불어온 폭풍으로 보트는 뒤집히고 걸리버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렸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걸리버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을 쳤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낀 바로 그 순간 두 발이 단단한 무엇인가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아와, 이젠 살 수 있어. 아,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걸리버는 결국 있는 힘을 다해 땅에 겨우 올라왔어요. 몹시 지쳐있던 걸리버는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며 안도감에 한숨을 길게 쉬며 쉬었어요. 땅의 온기가 느껴지더니 걸리버는 스르르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다음날 햇살에 눈을 뜬 걸리버는 맑고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걸리버는 몸을 움직여 사방을 둘러보려 했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몸을 움직일 수가 없네. 내 몸을 누가 묶어놓은 거야? 누군가 걸리버가 잠든 사이 팔과 다리는 물론 머리카락까지도 단단히 묶어놓은 것이었어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몸에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질거렸어요. 그것은 작은 벌레가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걸리버 몸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세상에나, 내가 본 게 사람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걸리버는 이리저리 뒤척이자 소인 몇 명은 몸에서 떨어지곤 했어요. 걸리버가 또 뒤척이며 움직이자 소인 수십 명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아따가! 걸리버를 향해 소인들은 조그만 화살을 팔과 다리며 온몸에 마구 쏘았어요. 얌전히 움직이지 말고 있어. 안 그러면 혼내줄 거야. 화살의 양은 많았지만 크기가 작아서 약간 따가울 정도였어요. 걸리버는 움직이지 않고 잠자코 있자 소인들은 더 이상 화살을 쏘지 않았고 한참을 지나 걸리버의 움직임이 거의 없자 왕관을 쓴 한 소인이 걸리버의 코까지 올라와서 깃발을 높이 들더니 아랫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 소인은 왕관을 쓴 것을 보니 신분이 이 소인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였어요. 밧줄을 풀어주거라. 큰 소리로 외치자 다른 소인들은 걸리버의 머리카락과 팔, 다리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밧줄이 풀린 걸리버는 고개를 돌려 소인들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걸리버는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자
긴장이 풀려 몹시 배가 고팠어요. 아, 배고프다. 천둥번개 치는 소리 같아. 소인들은 여기저기 수군거렸어요. 이자에게 음식을 갖다 주어라. 잠시 뒤 눈앞에서 굉장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빵, 과일, 채소 등 온갖 음식을 갖고 싣고 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음식은 걸리버가 먹었던 음식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았어요. 소인들이 가져온 음식을 한참이나 먹었더니 걸리버는 어느 정도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 아, 이제 배부르네. 어디서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걸리버는 하품하며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다가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걸리버가 잠이 들자 수백 명의 소인들은 양쪽으로 수십 개 달린 수레를 몇 시간 동안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인들은 잠든 걸리버를 겨우겨우 수레에 올려놓고 다시 팔, 다리, 몸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마리의 말들로 수레를 끌고 걸리버를 소인들의 성으로 운반했어요. 여긴 또 어디지? 내가 왜 또 묶여 있는 거지? 저 거인이 못 도망가도록 높은 탑에 다시 단단히 묶어두어라. 대장장이들은 높은 탑에 걸리버의 왼쪽 다리를 굵은 쇠사슬로 수십 개를 이어서 묶어버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인들은 걸리버의 팔과 다리에서 미끄럼도 타고 신나게 놀곤 했어요. 걸리버와 소인들이 무척이나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소인국의 왕은 걸리버가 마음씨 착한 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은 걸리버의 쇠사슬을 풀게 하고 수백 개의 이불을 하나로 꿰매어 잠자리도 만들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몸집은 크지만 착한 거인 같구나. 걸리버는 소인국 릴리퍼트 왕국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아이들은 손바닥 위에서 놀고 머리카락 속에서 숨바꼭질도 하며 즐겁게 놀았어요. 그렇지만 걸리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집에 갈 방법은 몰랐지만 혹시 소인국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왕은 대신들과 회의를 하고 걸리버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지만 그 전에 걸리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왕은 조금 떨어진 블레비스크 왕국과의 전쟁 때문에 큰 걱정이 있었어요. 당신이 블레비스크와의 전쟁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해준 이 나라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걸리버는 무릎을 꿇고 왕에게 맹세했어요. 플레미스크 왕국은 릴리퍼트 왕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였어요. 걸리버는 적이 먼저 군함을 끌고 와서 전쟁하기도 전에 미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걸리버는 릴리퍼트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준 쇠사슬을 가지고 블레미스크 함대가 있는 항구로 갔습니다. 괴물이다. 저게 뭐야? 사람 같은데? 거인이야? 걸리버는 세 줄을 하나씩 배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블레미스크 군사들은 수천 개의 화살을 빗발치듯 팔과 얼굴, 다리에 쏘아댔어요. 다행히 안경을 써서 다행히 안경을 써서 눈을 보호해주는구나. 마침내 걸리버는 항구에 있던 군함 50척을 쇠사슬에 모두 묶어서 움켜잡고 끌기 시작했어요. 화살이 계속해서 날아왔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걸리버는 블레미스크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얼마 후 걸리버가 릴리퍼트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걸리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군함을 모조리 가져왔어요. 전쟁은 끝난 것 같습니다. 왕과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블레미스크의 사절단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릴리퍼트를 방문했어요. 앞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 협정의 고마움으로 블레비스크에 초청된 걸리버는 블레비스크에 갔어요. 어느 날 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걸리버는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시종이 찾아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궁전에 불이 났어요. 급히 가실 수 있나요? 걸리버가 서둘러서 궁전에 갔을 땐 궁전의 불길은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걸리버는 근처 바닷가로 가서 입안에 물을 가득 머금고 불길에 쌓인 궁전에 뿜어냈어요. 그야말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불길이 꺼지고 있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만세를 외쳤어요. 걸리버가 블리비스크에 온 지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바다 저 멀리에 뒤집혀 있는 보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거 보트 아니야. 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걸리버는 왕에게 군사 수천 명을 빌려 바닷가로 나가 배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튼튼하고 질긴 천을 붙여서 돛을 만들고 기름을 배에 바르고 배를 고치기까지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왕은 걸리버가 계속 남아주기를 바랐지만 걸리버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향에 조심해서 돌아가시오. 걸리버는 블레비스크 사람들이 함께 고쳐준 작은 배를 타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두 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던 걸리버는 시간이 흐르자 여행과 모험을 하고 싶은 갈망에 또다시 배를 타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폭풍이 불어왔어요. 폭풍이다. 폭풍이야. 며칠 후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잠잠해졌지만 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저기 섬이 보인다. 얼마 후 선원 몇 명과 걸리버는 작은 보트를 타고 섬에 갔어요. 걸리버는 같이 온 선원들과 주변을 둘러보는 중 선원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걸리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사람 하나가 선원들이 탄 보트를 뒤쫓아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보트는 저 멀리 노를 저어가고 있어 잡히지 않았지만 걸리버는 홀로 남게 되었어요. 걸리버는 그 거인을 피해 도망을 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풀의 길이는 엄청나게 길고 나무 울타리도 매우 커서 끝이 안 보였어요.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던 걸리버는 그만 거인에게 잡혀버렸어요. 거인은 걸리버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인 듯한 거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벌레예요? 아니, 이럴 수가. 사람같이 생겼네? 걸리버가 얌전히 있자 안심을 했는지 그 거인의 아내는 친절해졌어요. 배고프지? 넌 어디서 왔니? 아내는 빵 조각을 주었어요. 걸리버는 주인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주인의 아기가 걸리버를 보자 새로운 장난감을 본 것처럼 손을 휘젓고 옹알거리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걸리버의 몸을 지더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걸리버가 목이 터져라 소리치자 깜짝 놀란 아기는 걸리버를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란 주인은 걸리버를 자기 침대에 눕힌 후 하얀 손수건으로 덮어주었어요. 긴장하고 몹시 피곤했던 걸리버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주인에게는 9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는 인형의 침대를 고쳐 걸리버의 침대를 만들어주고 이불이랑 옷도 만들어주었어요. 너 같은 친구가 생겨서 매우 기뻐. 근데 여기는 내 또래의 친구가 없어서 매우 쓸쓸해. 저도 친절하게 옷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만들어주셔서 몹시 고맙게 생각해요. 둘은 매우 친해졌어요. 걸리버에 대한 소문은 금세 이웃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주인은 걸리버를 동네 사람들한테 광대 노릇을 시켰어요. 하루 동안 구경꾼이 10차례나 되어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야만 했어요. 아, 정말 피곤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만 할까? 주인의 딸은 아버지를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돈벌이의 재미를 본 주인은 큰 도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잘 대해줘서 고마워. 고생되더라도 조금만 참아줘. 미안해. 소녀는 걸리버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주인은 큰 도시에 나가 거리마다 광고지를 붙였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걸리버는 매우 바쁘고 힘이 들었어요. 여러 날 쉬지 못한 걸리버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건강이 몹시 나빠졌어요. 주인은 건강이 나빠진 걸리버를 쉬게 하지도 않고 더 돈을 벌 생각에 광대 노릇을 계속시켰어요. 그러던 중 왕비가 관심이 있자 주인은 이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충분한 대가에 왕비에게 팔았어요. 왕비는 건강이 몹시 나빠진 걸리버를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걸리버에게 침실을 하나 예쁘게 만들어 주어라. 왕비는 목공에게 침실뿐 아니라 이것저것 만들어주라고 시켰어요. 왕과 왕비, 그리고 걸리버는 식사도 늘 같이 하고 여행을 갈 때는 걸리버가 편리하도록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어디든 따라갈 수 있게 했어요. 그 상자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게 창문도 있었고 침대와 옷장 등이 있어 걸리버의 작은 집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나날이 걸리버는 왕과 왕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늘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덧 거인들의 나라에 온 지도 몇 년이 지났어요. 걸리버는 고향 생각에 바다가 보고 싶어서 거인 나라의 하인에게 부탁했어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바닷가에 데려다 주세요. 그러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하인은 걸리버가 들어있는 여행용 상자를 들고 걸어서 바닷가로 갔어요. 걸리버는 하인에게 바다 위에 상자를 내려놓아 달라고 한 후 창문을 열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걸리버는 바다를 보니 고향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왜 이리 졸리지? 낮잠이라도 자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까? 걸리버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자 위에서 날개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걸리버는 화들짝 놀라 잠에 깨어나 창밖을 보니 새가 상자를 집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도와주세요. 밖에 누구 없나요? 아무리 소리쳐보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천장 위에서 푸덕푸덕 날갯소리가 들리기에 걸리버는 매우 당황한 나머지 이리저리 문을 두드리고 뛰었어요. 새는 걸리버의 움직임에 못 이겨 상자를 떨어뜨렸어요.
첨벙하고 상자는 바다로 떨어졌어요. 상자의 반은 물에 잠긴 채로 바다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어요. 아니, 여기서... 아니야, 난 살아야 해.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갑자기 상자 위에서 삐걱 소리가 나더니 상자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한참 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구 있어?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걸리버는 마구 소리쳤어요. 소리를 들은 그들은 곧바로 걸리버가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주었어요. 아, 살았구나. 자신과 똑같은 크기의 사람이 걸리버를 구해주고 음식도 대접했어요. 고맙습니다. 마침내 걸리버가 탄 배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빨리,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 걸리버는 결국 오랜 역경을 딛고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모험심이 강한 걸리버는 항상 여행하며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어 했어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잭과 콩나무. 어느 작은 마을에 잭은 엄마와 단둘이서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가진 거라곤 나이 든 젖소 한 마리뿐. 젖을 짜서 먹거나 시장에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마저도 젖소가 너무 늙어 이제는 젖이 나오지 않자 엄마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아, 어떡하지? 큰일이구나. 이제는 젖이 나오지 않는구나.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장날이니 제가 젖소를 데리고 가서 팔아올게요. 잭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젖소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 길가에 있던 어느 할아버지가 잭에게 말을 건넸어요. 얘야, 젖소를 어디로 끌고 가니? 시장에 젖소를 팔러 가요. 할아버지는 작은 자루에서 콩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젖소랑 이 콩이랑 바꾸지 않을래? 젖소와 콩이랑 바꾸자고요? 싫어요. 이 콩은 마법의 콩이라 심으면 하룻밤 사이에 하늘까지 자란단다. 잭은 할아버지 손에 있는 콩을 유심히 보았어요. 정말이요? 좋아요. 그럼 젖소랑 바꿀게요. 잭은 크고 반짝거리고 윤기가 흐르는 콩을 가지고 집으로 신나게 달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잭은 마법의 콩을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젖소랑 바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겨우 콩과 젖소랑 바꿨다고? 너 바보 아니야? 당장 버려버려. 엄마는 버럭 화를 내며 콩을 마당에 휙 던져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잭은 창문 밖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당에 엄청나게 큰 콩나무가 구름을 뚫고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우와, 정말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 잭은 콩나무 끝이 어디쯤인지 너무 궁금해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줄기를 타고 엉금엉금 올라 구름을 지나고 맨 끝에 도착할 때쯤 성문이 보였습니다. 성문은 매우 크고 문고리는 높이 있었지만 잭은 간신히 문고리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엄청 덩치가 큰 거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어머나 얘야, 여긴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거인이 살고 있단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아줌마,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어서 들어와.
수프 한 그릇만 얼른 먹고 가야 해. 만약에 내 남편한테 잡히면 둘 다 죽는 거야. 거인의 아내는 잭을 데리고 마루를 지나 커다란 부엌으로 갔어요. 가마솥에서 수프를 그릇에 담아 빵 한 조각과 잭에게 주었습니다. 잭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쿵쿵하고 엄청 큰 발소리와 바닥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왔네. 빨리빨리 어서 숨어. 잭은 바들바들 떨며 찻장 속에 얼른 숨었습니다. 거인은 부엌으로 돌아와 훔친 물건으로 가득 찬 차루와 나무방망이를 내던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킁킁. 어디서 맛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세요? 밖에 나갔다가 와서 신발에서 나는 것 같은데? 어서 식사하세요. 아내는 남편이 무서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서둘러 음식을 내왔어요. 가슴 졸이며 찻장 속에 숨어있던 잭은 거인의 행동을 유심히 엿보았어요. 거인은 가마솥에 가득한 수프와 큰 접시에 가득 있던 음식들을 정신없이 먹고 배가 부르더니 자기가 가져온 큰 자루로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자루를 바닥에 붙자 많은 금화와 암타 그리고 하프가 쏟아졌어요. 거인은 그 말을 세어 차곡차곡 바닥에 가지런히 놓고 옆에 있는 암탉을 쓰다듬어 말했어요. 다가, 다가, 예쁜 다가, 황금알을 낳아보아라. 그러자 암탉이 번쩍번쩍한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거인은 황금알을 세어 금화와 같이 가지런히 놓으며 하프 앞으로 다가갔어요. 하프야, 하프야, 나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해다오. 그러자 이번에는 하프가 놀랍게도 혼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하프에서 나오는 연주 소리에 거인은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어요. 잭은 저것들만 있으면 젖소와 음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숨어 있었던 찻장에서 살금살금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거인의 보물을 몰래 훔쳐 나가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도둑이야, 주인님, 어서 일어나세요. 하프가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잭은 재빨리 거인의 보물들을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네, 이놈 도둑놈아, 서라. 거인은 잭을 보며 고함을 질렀어요. 엄청나게 화가 난 거인은 방망이를 들고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쫓아갔어요. 이놈, 잡히면 끓는 물에 넣어 삶아 먹어버릴 거야. 거인은 배가 부른 탓인지 뒤뚱뒤뚱하며 빨리 뛰지 못했어요. 잭은 보물을 가지고 쏜살같이 뛰어 콩나무 줄기에 도착했어요. 아, 힘들어. 잡힐 뻔했네. 잭은 저 멀리 거인이 방망이를 들고 계속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콩나무 줄기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재빨리 내려갔어요. 그리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어요. 엄마, 빨리 도끼를 가져다 주세요. 빨리요. 거인도 콩나무 줄기를 잡고 잭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잭은 땅에 다다르자 엄마가 가져온 도끼로 콩나무를 힘껏 내려 찍었어요. 콩나무가 휘청거리며 마침내 쓰러졌어요. 저 멀리 어디선가 비명과 함께 쿵하고 땅이 크게 흔들렸어요. 거인은 땅에 떨어져 죽었답니다. 잭은 많은 금화로 음식과 젖소도 사고 암탉에서는 황금알도 얻고 하프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잭과 엄마는 오래오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